프로님 안녕하세요. 통통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레전드 김재박 감독님과 함께 이곳 친당의 무속인에게 프로야구 예측 물어보기 몰카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나와 계신 이분은 저희 프로동네 야구의 신입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김재박 감독님에게 말씀드릴 거지만 사실은 이분의 진짜 정체는 아저씨가 언제 하나 맡아가지고 지대로 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점을 봐줄 무속인은 누구냐? 오늘의 가짜 무속인 개그맨 개미야기 관채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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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랜드완. 볼을 뺐습니다. 펀트. 부상이 야구를 알는지 내가 궁금해 죽겠고요. 오늘 한번 네. 재밌게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네.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승팀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승팀이요? 네. 기운이 서쪽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해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지는 거. 용의 기운이 SK 와이번스가 우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항상 SK가 그 상위 팀에 있기는 한데 몇년씩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SK가 우승 가능하다고. 그러면 원래 그 선수들 중에 어느 팀의 용병이 좀 두각을 제일 잘 낼까? 두산 베어스 타이런 우주 베어스 씨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분 누구시죠? 아 죄송해요. 계속 웃으니까 아 제가 처음 와가지고 죄송해요. 타이런 우주란 선수 옛날에 선수 생활했고 지금은 은퇴하고 지금 미국 갔죠. 제가 프로야구 감독 좀 했거든요. 한 십몇 년 했는데 뭐 감독을 한번 하고 싶은데 네. 가능할까요? 내년쯤에 네. 태평양 돌핀스 이분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요, 저 많이 안 웃으세요. 몇 년 동안은 계속 물망에 올랐습니다. 근데 네. 물망에만 오르고 네. 결정적인데 또 감독 안 되고 안 되고 이래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뭐가 있습니다? 로비. 로비. 아 여기서도 그 로비가 필요한 거. 남쪽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삼성 라이온즈라든가 NC 다이노노스 두 팀 중에 한 팀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로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손금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61세에 그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축적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실례지만 67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려갈 팀은 정말로 내려갑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산미 슈퍼스타즈 없습니다. 태평양 돌핀스로 와서 현대인 곳으로 갔다가 넥센으로 팀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군요. 네, 혹시 아내분은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바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앞으로 안 바꿀 예정입니다.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아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사실 법사님은 법사님이 아니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신 여기 선녀님이 정말로 애기 선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란드의 영웅. 진짜 리얼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완전히 당한 것 같아. 야 오늘 진짜
재밌네. 아저씨는 진짜 헛똑똑이에요. 아저씨는 촉이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촉을 믿었다가요 꽈당된 게 몇 번 있어요. 아저씨가 언제 하나 맡아가지고 지대로 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2-3년 전에요 뭐 얘기가 오간 게 있었어요. 네. 아저씨들은 몰랐죠? 네. 이렇게 봐야 점이죠. 아저씨 어디서 흉내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아무거나 오만 거 다 만지고. 뭐야 아저씨. 진짜 아저씨 달고 사는 거 하나 있네요. 그 달고 있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저 허리가 좀... 그 달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허리가...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어릴적부터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조금... 전 보는 게 끝났는 게 이제 뭘, 뭘 봐야 돼요? 뭘 봐요? 저 다 끝났... 근데 잠깐 애기신 내려오셨어요. 네, 네. 저... 아니 진짜로 기억나네.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어플리케이션도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웰컴 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은 그 안에 웰뱅 톱 랭킹 그 이벤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승부를 이렇게 예측해보실 수가 있어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달 투수와 타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의 성적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의 순위도 올라가고 그러면 1,000만 원이 매달 매달 형님 꼭 같이 무조건 해야지. 야 형님 전재산 지금 16만 원이거든. 참여는 매일 가능하고 한 번만 참여해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1등 상금 얼마라고? 1,000만 원! 롯데를 선택해서 저는 손아섭 플레이. 손아섭? 네. 외야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오. 감독님 여기서 지금 저희가 좀 2019년 골든글러브 그 선수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좀 그 잘할 것 같은 세 명 한번 좀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로하스 이 선수 외야수인데 아주 국내에 와서 굉장히 지금 적응을 잘하고 또 외야수 수비도 굉장한 능력도 있고 해서 원래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수 양의지 선수 이 선수는 뭐 수비력 뭐 모든 게 갖춰 있고 투수의 리드 이런 게 골고루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굉장한 활약을 볼 것 같습니다. 다음엔 그 이정우 선수라고 아주 이 선수를 굉장히 뭐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선수고 올해도 큰 일을 안 낼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저씨는 있는데 있잖아요. 이 아저씨는 기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웬만큼 이런데 빵빵 터트리는 걸 못한단 말이 항상 끝이 아쉬워요. 이 아저씨가 있는 데가 조금 주춤거려요. 근데 한 고비들만 넘어가면은 딱 뭔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있는 데가 빡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워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조금 몸 조심해야 돼. 요번에 크게 다치는 건 아니어도 조금 그것 때문에 멈칫멈칫할 거거든요. 여기는요 얌전해 보이는데 성깔만 죽이면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는.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 도움식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하나씩 껴서 뭔가 빛을 발한 게 있었단 말이 작년에. 국가대표 그거 그때 잘했잖아 이정우가요 그때. 그때 뭐 신정현 선수 지금 잘한 거지. 네. 성깔만 급한 성격이 있어요 조금. 근데 이 아저씨가요 한번 고비가 왔었는데 고비를 딛고 이긴 사람이거든요. 큰 고비가 왔었죠. 어려운 고비. 여기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다 짜고 쳤다 할 거예요. 나 야구 몰라요. 네, 정말 땀나고 네,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야구 예능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D님.